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새롭게 주간운세 방식을 다르게 시도를 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해자축의 해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월이라 하면 양력으로 보통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에 해당하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을 해월생이라고 하고요. 겨울이죠. 그냥 겨울생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만세력 어플이 있어요. 이 만세력 어플을 뽑아보시면 이렇게 태어난 연월일시 부분에서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여기가 바로 월입니다. 이 월을 월지라고 하고요. 월 기둥은 전체를 월주라고 하는데 바로 아래에 있는 월지 자리에 있는 글자가 돼지 글자인 해가 들어간 경우 해당 부분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월생 분들은 해묘미 운동을 하는 계절에 태어나셨어요. 물론 겨울은 맞습니다. 해자축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겨울생이기도 한데 운동 자체는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띠 자리에 돼지 글자 해가 있는 경우에도 이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태어난 월에서 이 해 글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 기간을 볼 예정인데 계묘년에 정사월 기간에 현재 와 있습니다. 양력으로는 5월이죠. 돼지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때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나서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월에 들어서 정사월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달과 강하게 부딪히는 사해충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나서야 되는 일, 내가 가만히 있기는 힘들고 이상하게 바빠지고 마음은 계속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충은 안 좋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만들었던 것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예전에 포기했었던 것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일들, 아까 나서야 된다는 표현을 드렸죠. 드러내야 하고 나서야 하는데 말 그대로 재생산이기 때문에 하나도 마무리가 좀 잘 안 되는 답답한 면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은 계속 갈팡질팡하게 되고 쓸데없이 바빠지고 마음이 가는 사람과 좀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그런 어떤 애정사 관련된 부분들도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하는 것에 비해서는 실속이 떨어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어떻든 간에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나름 열심히 나는 맞춰주고 공을 들였는데 여기 섞이기가 어려운 시기다. 그게 바로 현재 월 8일부터 월 14일까지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묘미 운동을 하는 이 글자를 가지고 제가 새롭게 주간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피드백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은 병인일입니다. 여기서 목의 운동을 하고 있는 이 해묘미는 일단 내가 나서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병인일이 현재 5월 8일이죠. 월요일은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나서야 하는 일이 있고요. 이제 임묘진으로 지금 이렇게 운이 흘러가고 있고 사오미로 또 목금토, 그 다음에는 또 신유술로 가고 있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어쨌든 숨어있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딘가 실수를 하고 있다. 티가 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될 바에야 나서야 할 일, 내가 주목을 받는 일, 내가 대장으로서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일,
숨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탈로 나는 일, 이런 일들도 월요일에 일어나는 거죠. 화요일은 5월 9일입니다. 이날은 마음먹은 일은 잘 돼요. 계획대로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발언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발언. 내 목소리가 커지고 실제로 발언권도 커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대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요일은 5월 10일 무진일입니다. 이때는 주변인들과 월화수 모두 조화가 잘 안 되는 날의 흐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수요일만큼은 뜻밖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에요. 그럼 목요일은 기사일이죠. 이날은 내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좀 힘에 버겁습니다. 조금 쉬어가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금요일은 5월 12일 경호일입니다. 이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실망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대인관계가 일주일 중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날이 바로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요일은 다행히 주말로 들어가죠. 근데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은 당연히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모든 일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일진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실속이 없어요. 이날 어떤 행사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참여를 했다. 결혼식이 있다. 누군가의 돌잔치에 갔다. 나는 나름 정성을 들여서 이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 성의를 보였는데 이분은 오히려 섭섭하다고 어떤 멘트를 날릴 수 있습니다. 섭섭해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내 입장에서도 섭섭해지고 그 사람에게도 섭섭해지고 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5월 14일 일요일은 임신일. 이날은 여러 가지 방해인자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천간에 지금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방해인자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인간관계가 갑자기 끊기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단절이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약속이 취소가 되는 황당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월생부터 또 진행을 해볼게요. 만세력에서 오른쪽부터 두 번째 기둥의 아래쪽 글자가 바로 월지입니다. 그 월지 자리에 쥐글자, 자월이라고 하는 자글자가 있으면 보통 겨울이라도 양력 12월 초부터 그 다음에 1월 초까지에 태어나신 분들에 해당이 되세요. 이 자수는 해자축의 겨울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신자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임계수 중 계수에서 나온 에너지예요. 현재 계묘년에 23년도니까 5월 초부터 정사월이 진행하고 있죠. 무토병화 경금 이렇게 이제 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있다면 겨울과 봄이 아주 음한 어떤 마무리를 했었다면 이제 사오미부터는 화금으로 운동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계수에서 나온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이 계수가 정사월이 시작되면서 무토 에너지와 만나게 돼요. 무계합. 명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 무계합이 보이실 거예요. 무계합이 되면은 계수는 숨어서 진행이 되는 드러나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남녀의 어떤 관계, 우리가 보통 애정사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조직에서는 어떤 갯돈 사기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갯돈 사기 사건 같은 게 터지면 대외적으로 막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이 되는
일이 있고, 아, 이거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노출을 시키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 노출을 시키지 않고 진행되는 일들이 이 5월 달에 자월생들에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이에요. 드러나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내부적인, 외부에 드러나지 못하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일들, 또 국가적인 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 작은 실적들이 생겨요. 핵심 인물을 잡아들이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게 5월 달에 자월생분들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럼 5월 8일 월요일부터는 병인일이기 때문에 이 자월생분들께 재성이 올라왔거든요. 이때 본인의 행동이 어떤 소문을 만들어내요.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구설이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5월 9일 화요일은 정묘일이죠. 이때는 내가 서두르게 되고 초조해지고 뭔가 결과를 좀 빨리 보려고 하고 서두르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진 자체가. 자꾸 뭔가 고치게 되는 일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요. 형이 걸리거든요. 자묘형이죠. 자꾸 수정하게 되고 결의서를 올려야 되는데 자꾸 뭔가 고치게 되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5월 10일 수요일은 무진일입니다. 관성이 또 올라왔어요. 이때는 쉬고 계셨던 사람들이 이 무토 같은 정관을 만나게 돼서 임묘진에 이렇게 진으로 화계 운을 만나게 되면 이게 또 삼합이 되거든요. 쉬고 계셨던 분들은 일이 들어옵니다. 취직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일이 넘어오고 쉬고 있던 분들은 기쁜 소식이죠. 5월 11일 목요일은 기사일입니다. 역시 관성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사오미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궤도가 바뀌었습니다. 평상시보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만나게 된다거나 조금 버거운 사람, 무례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버거운 일을 좀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이. 그 다음 5월 12일 금요일은 경호일이죠. 이 날은 문서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요즘 핸드폰이에요. 거의 분신 수준이죠. 이 핸드폰과 문서, 어떤 인증서 관련된 비밀번호 관리, 보안 관련해서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이런 것들 세어나갈 수가 있어요. 허점이 생겨서. 확인도 안 해보고 어떤 메신저상에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일이 생겨서 내가 그걸 미처 확인도 하지 않고 돈을 송금해버린다거나 계좌번호 하나를 그냥 무시하고 예금조 확인을 하지도 않고 송금을 해버린다거나 금요일은 송금사고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말로 들어가서 5월 13일 토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이날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 적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절대 지적하시면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이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내가 모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토요일은 마음이 없어도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 일 없습니다. 이게 미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원진이거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임신일. 이날은 아주 중요한 미루고 있었던 어떤 계획, 자신의 진로, 어떤 목표, 집을 사냐 마냐, 어떤 중대한 일들, 또는 출장을 가냐 마냐, 이사를 가냐 마냐, 어떤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드디어 미뤘던 것들을 결정을 내리게 되는, 뭐 진로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의 어떤 중대사일 수도 있어요. 그걸 드디어 결정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피드백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추월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나셨잖아요. 해자축이니까. 여기서 추월은 양력으로 1월 초부터
2월 초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축월은 사유축 공동을 하기 때문에 금의 운동을 합니다. 물론 해자축은 겨울의 수운동을 원래 하는 기간이고요. 이분들이 현재 계면연에 정사월을 만났고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오늘 살펴보자면 앞에는 무토, 병화, 경금순으로 운들이 이제 움직일 거예요. 사오미의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화의 확장성을 만난 상황이고 또 많이 갖추게 될 수 있는 게 이 화의, 병화의 확장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확장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또는 동업을 하자고 누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점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막 추진을 하시게 되죠. 뭐 안 팔리던 물건들을 싹 어떤 정리 차원에서 싼 값에 헐값으로 팔아서 그걸 또 현금화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묵었던 문제들을 해결을 하게 되는 아주 개운한, 개운해지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갖추게 되는 이런 확장의 운에 있을 때 주변으로부터의 좋지 않은 탁한 기운들도 많이 인입이 된다는 거죠. 특히 시기 질투. 나를 향한 시기 질투, 그리고 내 것을 탐내는 것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인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이 잘 되지 않았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포기하거나 내려놨던 일들이 지금 이 5월 달에 상당히 많은 진척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건강관리 잘 하시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첫 번째 날 5월 8일 병인일부터 살펴보자면 이날은 미납금이 기간을 놓쳐가지고 내가 놓쳐가지고 이 미납금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주차단속 같은 데 걸려서 범칙금을 내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나한테 돈이 나갈 만한 일이 걸리게 된다면 5월 8일에 나갈 수 있는 5월 8일에 당장 지출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 딱 어떤 통보에 걸릴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5월 9일 화요일은 정묘일인데 사무직을 다니시거나 IT 업종이라던가 보안업체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안 유지에 신경 쓰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어떤 비밀 유지, 보안 유지에 특별히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비밀이 셀 수 있는 날이 있다면 5월 9일입니다. 나에게 뒤통수 칠 만한 사람이 딱 노리고 들어오는 날이 바로 저날이에요. 그 다음 파작용이 일어나는 무진일이 또 보입니다. 이때는 사업상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날 중 하나예요. 왜곡될 수 있는 날 중 하나고요. 나를 음해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안팎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1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움직여야 모든 일이 해결이 됩니다. 해결사가 되시는 날이고 본인이 상당히 많은 육체적인 움직임이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은 날입니다. 뭐든지 다 직접 하셔야 돼요. 목요일은 간단한 것들조차 심부름 시키지 못하고 다 내가 해야 돼요. 나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5월 12일 금요일 같은 경우 경호일이죠. 이때는 모든 일들이 오래 걸립니다. 기다리셔야 하는 일,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점심 식사뿐만이 아니라 오전에 맡겼던 일이 분명히 한두 시간 아니면 끝난다고 들었는데 본인이 체크할 때까지 또 답이 없고 함흥차사인 경우가 좀 많아요. 기다려야 하는 일, 대기를 타는 일, 지연되고 지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죠. 주말로 들어가서 5월 13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받을 일이 생깁니다. 간단하게는 쿠폰 선물도 있을 것이고 식사 대접을 받으실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식사 초대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4일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임신일입니다. 이날은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떨어져 살고 있는 조부모님도 포함해서 본인의 태도에 대한 가벼운 조언 또는 조금 심각하게 지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은 추월생 분들께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의 내가 가지고 있어도 돈을 좀 벌어도 또 예전보다 더 확장하는 운이 있어도 너무 드러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인월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뀔 때 양력으로 2월 초 입춘 이후부터 경칩이 들어오는 3월 초 경칩 직전까지가 바로 인월생 분들이십니다. 보통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때가 봄으로 접어든 시기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아, 추울 때 태어났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현재 개묘년의 정사월이죠. 5월 초부터 정사월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고요. 인월생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정사월을 만나게 되면은 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명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지체되어 있던, 멈춰 있던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원동력.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악셀을 밟았을 때 슉 하고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즉 숨어있기가 좀 어려워지죠. 이 인월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사월 딱 들어섰을 때 요즘 전기차 많이 운행을 하시잖아요. 전기차 점검을 좀 하셔야 되는 일도 생기실 거고요. 왜냐하면 보통 건강적으로는 수술운 또는 사고운도 같이 겹쳐서 들어오는 게 바로 정사월의 의미가 있어요. 나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가게가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화재, 폭발, 전기차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 배터리 이런 걸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되죠. 그리고 멈춰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속도가 붙고 속력이 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어디 잠수를 타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시작하게 되고 시도하게 되는 달이에요. 지금 5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 짧은 기간을 보는 부분이긴 한데요. 첫 번째 날부터 살펴보자면 5월 8일 병인일 월요일은 내가 나서서 공지하고 공표하고 발표하고 나서게 되는 일이 생기는 일진이고 5월 9일 화요일은 정묘일이라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게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실컷 했더니 아 필요 없게 됐다. 다른 업체에 맡기겠다. 너에게 부탁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결국에는 소용없게 됐다. 이런 통보가 올 수 있어요. 실컷 했는데. 그리고 5월 10일 수요일은 무진일인데요. 이날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공돈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어떤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아니면 업체에서 물건을 분명히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5월 11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 기사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인월생 분들 입장에서는 형이 걸리죠. 인사형이 걸려요. 속도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애써서 감추었던 어떤 비밀, 은밀히 진행하고 있던 어떤 밑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탄로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곤란해질 수가 있고 비밀리에 추진했었던 일이 오히려 연애라던가 영화라던가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께는 그게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이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 5월 12일 금요일은 경호일이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총대를 매는 일. 누군가가 어떤 개인사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는데 하루 정도 내가 대신 띄워주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대타를 서주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주말로 들어와서 5월 13일 신미일은 일시적이지만, 이건 이제 비상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게요. 일시적이지만 비상금을 갑자기 내가 얻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월 14일 일요일은 임신일인데, 이때는 또 인신충이 일어나요. 충의 역할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죠. 다시 손대는 일이 생기죠. 평상시보다 많은 지출, 소비가 일어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피드백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도 봄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양력으로 3월 초부터 4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이 묘월생입니다. 이 묘월생들도 해묘미 운동을 하는 그룹 안에 속해 있죠. 현재 5월달이기 때문에 개묘년 2023년도에 정사월 기간에 들어있습니다. 양력 5월달 중에서도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짤막한 부분을 보는 부분이긴 하지만 큰 운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특히 묘월생분들은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반드시 건강 문제가 두드러지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를 포함해서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거나 상갓집에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내가 좀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일들이 이 5월에, 양력 5월부터 6월 초 사이에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 불안증은 아무래도 몸과 마음이 상당히 피로해지는 일로 연결이 되겠죠. 또 인간관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말 그대로 돌발 상황. 계획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좀 심해지면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툼은 심해질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갈 수가 있겠어요. 우선 5월 내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5월 이제 하순으로 가서 정사월은 경금으로 나중에 넘어가거든요. 이게 순서가 무토, 그다음에 병화, 경금. 이 순서로 월별 운세에서 제가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5월로는 이미 전체 공개로 한 지가 꽤 됐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이 이 경금이 들어올 때, 그, 즉 하순이 되는 거죠. 이 5월 하순쯤 되면은 특히 금전과 관련된, 금전 중에서도 현금 흐름과 관련돼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편안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5월달 운이 있으니까, 그래서 살펴봤을 때, 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격각이 되는 1, 2, 3, 3에 걸리는 이 격각이 되는 날짜가 5월 11일이고, 그리고 원진 구성이 되는 것이 14일쯤 들어오고, 주의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해 관계가 되는, 묘진해가 되는 5월 10일 날짜, 이렇게 3일이 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월 8일 병인일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두드러지게 커질 수가 있는데, 나 포함해서,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된 어떤 소식을 물어다 줄 수도 있고요.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걱정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도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간식 선물을 받으신다거나 식사 대접을 받으신다거나 또는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병인의 일진 그대로 해석을 한 부분이고요. 5월 9일 화요일은 정묘일이에요. 이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총대를 메고 말 그대로 가장 역할을 하게 되고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일진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무진일이죠. 무진일이 바로 이 묘진이 이제 해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날 하루만 실적이 다소 부진할 수가 있고, 또한
계획과 무관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월 11일 목요일 기사일 같은 경우도 수입보다 지출이, 즉 소비가 다소 늘어날 수 있는, 소비 지출이 조금 과해질 수 있는 날이고요. 또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밖으로 나갈 일이 생깁니다. 외출할 일이 생겨요. 외근할 일도 생깁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 5월 12일 같은 경우는 파의 관계가 생깁니다. 이때 다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구설수. 강하지는 않아요. 구설수. 뭐든지 천천히 기다리셔도 되는데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한 일주일 뒤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는 것을 아 지금 그냥 여기서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내가 당기는 일, 신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당기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조심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수 또는 어떤 말실수, 실수나 실언 이런 것들이 금요일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말로 넘어와서 5월 13일 토요일은 신미일인데 이때는 내가 다시 만들고 다시 반복하게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재확인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일진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14일 일요일은 건강과 관련된 특히 수술 나 포함해서 주변 가족이나 지인이나 장인 장모님 같은 주변 가족들과 관련된 어떤 수술이나 건강 관련 이슈가 또 있을 수 있는 일진이고요. 물건을 고쳐야 되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소유권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일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트나 바깥 활동해보시면 주차 시비 같은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도 일요일에 포함해서 드러날 수 있는 일진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피드백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계묘년이고 정사월입니다. 진월생분들은 늦봄에 태어난, 즉 양력으로는 4월 초에서 5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이 바로 이 진월생분들이세요. 이분들은 크게는 신자진 운동을 하는 이 월의 환경에 지금 계신 부분이고요. 정사월이 들어서면서 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전체적으로 특히 현금과 관련된 또 사업과 관련된 본인들의 일들이 매끄럽게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느려지고 지연되고 지체되는 이 진과 사가 만났다는 이 상황 자체가 수입보다는 지출이 좀 더 많은 달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준비를 하시는 달로는 참 좋아요. 특히 시험 준비를 하신다는 상황이 있으시거나 취업 준비를 하신다거나 또는 자격증 시험을 현재 준비를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송, 송사라던가 빚 문제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름 이제 정사월 동안 좀 많이 풀려가요. 즉 교통정리가 좀 된다는 거죠. 근데 속도감 있게 슉슉슉 하는 그런 교통정리는 아니고 정말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거북이와 같은 그런 속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작은 결실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월생분들이 이번 5월달의 겪는 상황이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일요일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봤을 때 5월 9일날이 묘진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해 작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한 날이고
월요일은 간단하게 내가 배우기 위한 어떤 교육 과정을 위한 또는 교육을 위한 인자를 통한 지출이 생기는 날입니다. 내 자식의 학원비라든가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날이라든가 전전달에 그렇게 배우기 시작한 부분에 대한 할부금을 결제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어떤 무책임한 태도를 내가 보일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부터 도피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설에 제법 좀 쌓일 수가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린다거나 무금수행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월 12일 수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이날은 같이 일했던 사람과 다시 만난다거나 일했던 장소에 다시 갈 일이 생겨요. 다시 방문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물건을 놓고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를 확인을 해봐야 돼서 다시 방문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를 방문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전에 방문하고 일처리를 다 끝냈는데 오후에 한 5시쯤에 다시 방문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음 11일 목요일은 기사일입니다. 이때는 좀 기가 세고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대면해야 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그 다음 5월 12일 금요일은 경호일인데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 이 부하 직원이나 자식에 해당하는 관계의 사람들이 이중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뻔한 거짓말을 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13일 토요일은 건강과 관련해서 나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 불안과 걱정의 감정이 몰려올 수 있는 날이에요. 뭔가 불안한 일이 있어서, 내가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 남들에게 털어놓기 애매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손톱을 막 뜯는다거나 초조해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일 일요일은 임신일. 이날은 돈과 관련해서 잠시만의 그런 허세, 과시, 자랑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님을 초대를 했다고 할게요. 손님을 초대를 했는데 이분들에게 내 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잠시 렌트한 집을 내 집인 양 보여주고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닌 척, 어떤 연기, 가식, 허세 이런 것들을 내가 부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오늘 살펴봤고요. 각자의 상황에 잘 대입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오미의 4월 진행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5월 초에서 6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정 4월 개묘년 이 4월생 분들은 사유축 금웅동으로 또는 사오미 계절에 따른 화웅동 사이에서 모습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사월을 만났으니까 이번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의 오늘 보자면 자신의 글자가 자신을 만난 상황이잖아요. 천간에서도 겁재, 그리고 비견, 지지로 이렇게 만났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다시 매듭을 짓고 같은 곳에서 비슷한 출발을 하는
본인의 계획에 따른 실행을 재연장을 하시거나 또 다른 계획으로 재계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뱀이 그 다리가 없어요. 또 동물 중에서 12마리 동물 중에서 다리가 없는 동물을 배치를 한 이유는 속도거든요. 속도와 속력. 인신사해잖아요. 달리는 것에 이 사를 배치한 이유, 다리도 없는데 그것은 휙 하고 갑자기 일어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어떤 실행,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크게 5월달에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무토, 병화, 경금 이 순서로 쭉 운이 이제 달라질 건데 현재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니까 이제 병화가 아마 잠시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경금으로 옮겨가기 위한 밑작업을 할 거예요. 부피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죠. 정사월 들어서 본격적인 실행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건강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계수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임수에서 씨앗을 키워서 계수에서 폭발적인 생명에너지를 폭발시키는데 이 계수가 정, 병, 정, 무기 이렇게 흘러가는 천간 글자에서 저 정화랑 부딪혔을 때가 건강이 약한 분들은 어떤 이변이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지병이 있다거나 어떤 건강적인 좀 이슈가 있는 분들은 이번 5월 달에는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5월 8일 월요일부터 오늘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날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손해라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도 있겠지만 어떤 육체적인 부상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정묘일이에요. 이때는 내가 싹싹 빌어야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자존심을 뭉개고 부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무진일이라서 하시는 일에서 불안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날이에요. 특히나 멈출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간섭과 방해와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내가 멈출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진이기 때문에, 무진이기 때문에 이 달로 들어온 정사월의 무진일이었기 때문에 4월생분들은 더 영향을 크게 받게 되고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되거나 지체되는 일을 필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진입니다. 그렇다면 11일 목요일 기사일 같은 경우에는 또 사가 들어왔어요. 때는 외부에 내가 발표를 해야 되고 공지를 해야 되고 나서야 되는 일. 내가 꼬리에 해당하는 직급에 있더라도 11일에는 대신 누군가가 만들어준 글을 읽어야 되는 대리인의 역할, 대변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목요일에 생길 수가 있고요. 12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경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쓸데없이 지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출이 많아지고 이것은 실속이 떨어지는 소비 지출이라는 거죠. 내게 돌아오지 않는 그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13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올 일이 생깁니다. 거꾸로. 10일에는 돈이 나갔다고 한다면 13일에는 수입입니다. 이 수입은 예전에 나에게서 나갔던 돈, 내가 썼던 돈, 나간 돈이 다시 회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5월 14일 임신일은 건강 문제를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4월생들에게는
병화와 또 만나게 되는 이슈가 있어요. 거기다 형이 걸리는 날이거든요. 이게 또 임신일이기 때문에 형이 걸리는 일진이라 건강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다거나 지하철을 타고 나가셨는데 몸이 싹 차가워지면서 갑자기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야 된다거나 식은땀이 막 난다거나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일주일 동안 또 살펴봤고요. 재석을 아마 보셨을 때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오미의 5월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아주 더운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태어나신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인호술 운동을 합니다. 화 운동을 하는 상황이고 또 현재 계묘년에 정사월이죠. 정사월에 사가 이 5월생이 만난 기간이기 때문에 사오미의 사오가 지금 기간과 운으로 만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의 열기가 말 그대로 확장성, 팽창을 하고 있는 운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때는 또 뭔가를 시작을 하시는 상황이 생기죠. 특히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강한 역마, 이동이 들어왔음을 나타냅니다. 갑자기 어떤 출장을 가게 된다거나 이동수가 크게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감추는 거는 힘들어요. 비밀 유지도 어렵습니다. 5월생 분들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같은 경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데 다만 사생활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 되겠죠. 또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을 나눠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인자, 이 개수가 사오미에서 마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별별 건강 문제가 다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 내가 계속 어떤 군집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모으게 된다는 것은 주목을 끌게 되고 뭔가 전시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놀자라고 어떤 이벤트를 열게 된다거나 각종 전시회에 내가 사람들을 끌고 다니거나 그런 활동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어떤 확장을 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사업을 개업 개시하는 일도 이때 벌어지겠죠. 5월생들 상황에서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다는 것은 구설수나 대리비용도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돈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냥 같이 대화만 해도 커피값 정도는 나가니까요. 또한 건강,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람의 속성상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것은 건강은 이 개수의 낭비, 정력에 대한 낭비가 생길 수 있겠다는 거죠. 첫 번째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병인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멀리 주변 사람들을 대표하는 입장이 되어서 멀리 다녀올 만한 이동운이 크게 들어온 날이고요. 5월 9일 화요일은 정묘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하루 종일 대기, 기다리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때는 파작용이 있기 때문에, 묘오파 작용이 있기 때문에 했던 일을 또 하고 했던 일을 또 하고 재확인하는 일도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 점검하고 검토하고 이런 일들이 되겠네요. 통계를 낸다거나. 수요일 5월 10일은 무진일입니다. 제법 괜찮은 소재, 어떤 아이디어를 손쉽게 얻게 되는 날이고요. 5월 11일 목요일은 기사일이라서 어떤 특정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밀려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은 경호일입니다. 내 일이 아닌데, 내 담당이 아닌데 내게 넘어오는,
내가 담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날입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5월 13일 토요일은 신미일이죠. 이득이 없습니다. 이날은 소득이 없고 실속이 없는 날입니다. 내가 밥을 샀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 듣는 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5월 14일 임신일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주목을 끌게 되는 일도 생기겠습니다. 마치 가수로 치자면 콘서트를 하게 되는 날이에요. 시내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집중을 받게 돼요. 내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또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은 행동인데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그냥 내 옆에 있던 어떤 사람 때문에 주목을 같이 끌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에 잘 엮이게 될 수 있죠. 어쨌든 이 여름생, 특히 4, 5미에 5월에 태어나신 분들, 양력 6월 초에서 7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뭔가를 시작하시는 운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운도 강하고 돈도 많이 쓰시게 되고 지출도 늘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말에 오르락내리락 거리게 되는 일이 좀 많이 있다. 비밀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조심하셔야 되겠죠? 사내 비밀연애를 했는데 우리 빼고 다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필 5월 달에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월생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오미생 분들은 여름에 가장 뜨거울 때 태어난 계절입니다. 정확하게는 양력으로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 미월생에 들어갑니다. 미월에서는 지금 현재 개묘년 2023년 그리고 정사월 5월 운세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빚을 갚아왔다거나 또 오랫동안 어떤 송사를 물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제 5월 하순이 되면은 5월 초부터 무토 또 결국에는 경금으로 이제 흘러오거든요. 무토 경금 병화. 무토 경금 병화 이렇게 순서로 흘러오는데 아마 중순을 지나서 하순의 이 경금 영향권에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으로 들어올 예정이 아마 예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즉 계속 애먹였던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드디어 결실이 보인다. 마무리가 되고 좀 숨쉴 구멍이 생긴다. 또 그로 인한 인간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포기했었던 일들, 포기했었던 공부가 있었다거나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재시작을 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르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제 5월 8일부터 쭉 한번 볼 텐데 어쨌든 미월생분들은 이 경금의 입지를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승부를 본다면 미월생분들은 5월은 아직 멀었어요. 이게 좀 나아지기는 할 거겠지만 크게 내가 나설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뭐 오른팔을 내어준다거나 왼팔을 내어준다거나 좀 아픈 구석이 하나가 생기죠. 첫 번째 병인일이 들어오는 5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미월생분들도 건강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식, 희소식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일이 생기고요. 이 병인의 그대로 일진을 봤을 때 나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쨌든 좋은 소식을 하나 물어다 주고 또 선물을 받을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소식으로 대신 나올 일도 생기겠지만 어쨌든 내가 드러나는 일, 나쁜 일보다는 좋은 소식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5월 9일 화요일은 이제 또 정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드러나는 일들도 있고요.
누군가가 숨겼던 일을 내가 끄집어내서 밝혀내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 밝혀내고야 만다. 누군가의 실수를 내가 바로잡는 일도 생기겠죠. 화요일에 바로잡는 일도 생깁니다. 5월 10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진일이 들어왔는데요. 전체 날짜를 가지고 봤을 때는 5월 11일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격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보다는 5월 10일이 조금 더, 이 경호일이, 그쵸, 목요일이죠. 아, 금요일이네요. 5월 11일, 10일, 경호일.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날이, 10일은 아니고, 요거는 취소. 다시. 5월 11일, 요 기사일이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날로 확인이 됩니다. 자, 어쨌든, 수요일 5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정체 현상이 있어요. 정체 현상이 있고, 기대했던 일에서 큰 어떤 실적을 얻기는 좀 어렵고, 내가 기다렸던 일들이 조금 미뤄지는 일들, 보류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11일 목요일, 아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날이 바로 이날인데, 생각지 못했던 돌발 상황, 돌발 상황이 5월 11일에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산과 관련된 장애가 터질 수도 있고요. 이 기사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금요일은 5월 12일 경호일이죠. 아까 그 목요일과 조금 비교했었던 날인데, 이날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그래도 그나마 오미가 들어와서 합의되는 일진이기 때문에 어떤 현금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다면, 현금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신이 신중하지 못한 어떤 즉흥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불이 강해지는 일진이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즉흥적으로 빨리 해결을 하려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을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날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토요일로 넘어와서 5월 13일 신미일로 들어왔을 때에는 미미가 이제 만나게 되죠. 신미, 내 주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조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이해력이라고 할까요? 포용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떨어지는 일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임신일이 이제 들어오죠. 이때부터 또 흐름이 조금 바뀝니다. 심신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이날은 초조해할 수가 있어요. 일요일 같은 경우 조금 쉬시는 것이 좋고, 어떤 해외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일진입니다. 외국 사이트를 뒤진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계신 분들과 통화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나서서 어디에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 일도 일요일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궤도가 바뀌는 신유술 기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일진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미월생입니다. 어쨌든 미월생분들은 올해 이렇게 인간관계가 바뀐다거나 특히 5월달에 그 딱 중순에 경금 입지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딱 애매한 관계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병화쯤 되겠네요. 조금 기다리셔야 일이 풀린다는 거죠. 여기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 주간에 조금만 참아보시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월에 태어나신 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은 가을의 첫 번째 달이고요. 입추가 들어오는 양력으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출생하신 분들이 만세를 펼쳐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 아래쪽에 있는 이 월지가 신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개묘년에 정사월을 맞이하신 상황이고 보시는 기간은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짧은 기간입니다만 5월의 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신자진 운동을 하는 분들은 맞으십니다. 그런데 정사월의 흐름이 무토, 병화, 경금 이렇게 흘러갈 거란 말이죠. 5월 달에는 좀 많은 변화가 특히 생겨요. 체력 유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변화들이 많이 생기냐면 쉬고 계셨던 분들이 갑자기 취직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출장이나 발령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신월에 태어나신 분들께는 관성이 크게 들어온 달이거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준비와는 상관없는 일들 아주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사신의 관계 때문에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 바뀐다거나 이직을 하시게 된다거나 내 자리가 바뀌게 된다거나 전직이 된다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사업의 형태가 좀 바뀌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뭐 사무실을 조금 더 내가 늘려가지고 하나 더 개업을 하시게 된다거나 확장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하시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개묘년 1년 동안 신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뿜어내는 그런 변화를 겪으시는 상황이세요. 5월 8일 월요일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충이 일어나는 병인일입니다. 멀리 내가 나갈 일이 생기고 또는 멀리 내다봐야 되는 일이 생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날이에요. 변화가 좀 많죠. 이날 변화가 많이 생기고 도처에 연락을 주고 받을 만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장거리 이동도 이날 생길 수가 있어요. 화요일 5월 9일은 정묘일입니다. 묘신이 지금 보시면 귀문에 또 우리가 딱 봤을 때 신자진 운동을 하고 있는 달이기 때문에 임묘진의 묘, 육해 걸린 이 날짜를 봤을 때 내 기분대로 나의 감정이 더 드러나는 상황 또 잘하고 있던 것을 갑자기 멈추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만둬버리는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회의실에서 그냥 옷 벗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분과 감정대로 막 분출을 하는 날이다. 내 입속에 있는 말을 그냥 여과 없이 사람들에게 뿜어내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필터링이 잘 안 되는 날이에요. 5월 10일 수요일은 또 어떤가? 무진일입니다. 옛날에 헤어졌던 사람, 옛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연인 또는 옛 인연들, 옛날에 다녔던 회사 사람들과 다시 우연히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지나가다가 마주친다거나 다시 만나는 재회하는 일이 수요일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과금을 납부하러 은행에 갔다가 정말 반가운 인연을 또 만나서 인사 주고받고 커피 한잔 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5월 11일 목요일은 기사일입니다. 이날은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 맡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이 또 물건을 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고쳐야 되는 물건인데 내 눈에 그동안 띄지 않다가 오늘 갑자기 천정에서 물이 새네. 내 자리 위에 등이 망가졌네. 이렇게 어떤 수리, AS를 해야 되는 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육합도 되고 또 형도 되고 그런 일진이 현재 지금 있네요. 그 다음 금요일에 5월 12일 경호일 날은 돈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조금 버려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경호일의 일진대로 이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되도록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비밀 유지가 잘 안 될 거예요. 금요일에 사오미 운동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이날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차하실 때 잠깐 시동 걸고 앞에 세워놨는데 걸릴 수도 있고
찍힐 수도 있고 어떤 건강 문제나 아니면 단속에 걸릴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신데 늘 평상대로 잘 했었는데 이 묵음 처리를 잘 안 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하필 나와의 이 민감한 대화를 녹음 녹취를 떠서 나를 곤란하게 하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함정에 걸릴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이 상대방의 함정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14일 일요일은 임신일이죠.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바쁜 날입니다. 해결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월에 태어나신 분이 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주말이니까 편안하게 쉬고 계셨다고 할게요. 밖에서 내 아이가 강아지랑 산보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시비가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내가 지금 집 앞인데 누구누구가 이러는데 저한테 이래요. 뭐야 이러면서 신월에 태어나신 분이 달려나가서 우리 애한테 왜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말다툼이 살짝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이 사람은 깨갱 하고 그냥 거기서 꼬리 내리고 가버리는 거죠. 내가 해결사가 돼서 아무렇지 않게 일이 해결이 됩니다. 심신이 좀 필요한 달, 심신이 필요한 주간입니다. 특히 이 5월달 들어서 이제 전체운에서는 사업적인 변화가 또 확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요. 이 신월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나름 큰 투자를 하시고 큰 시도를 할 수가 있는 또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월 18일부터 14일까지는 어떤 투자를 결정을 하신다거나 그런 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6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9월 초부터 10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 6월생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축 운동을 하게 되는 이 글자들이 앞뒤로 만나게 되는 날들은 금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2023년도 개묘년에 5월 초부터 정사월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사유축에 사유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이 가을생, 가을에 태어난 6월생 분들은 이번 정사월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의 즉 5월달 안에 5월 8일부터 5월 14일도 그렇겠지만 6월 초까지는 상당히 많이 바빠집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일에 잘 엮이게 돼요. 많이 피곤해집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계속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 자체는 피곤하겠지만 계속 정체되어 있던 앞에 상황들이 해결이 되는 결과로 간다는 겁니다. 특히 좋은 것은요. 이 6월생 중에서 혹시 휴직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취직이 안 된 백수, 백조의 위치에 있던 분들은 일복이 엄청 터지는 기간에 이제 놓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아무래도 몰리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사건, 사고도 많아지고 갈등이나 여러 가지 시비나 구설이 당연히 동반이 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운과 상관없이. 그래서 일복이 많아지면 심신이 피로해지겠죠.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첫 번째 날부터 한번 또 살펴볼까요? 병인일이 5월 8일입니다. 이때는 그동안 고민이 있었던 부분들,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드디어 결정이 되고 확실해집니다. 미정이던 일들이 결정이 되고 확실해지는 날이 5월 8일이고 5월 9일 화요일은 정묘일이라서 본인에게 내 편이 생기는 날이에요. 회사에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내 편이 생깁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생겨요. 아군이 생기는 날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은 무진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는 또 임묘진 운동으로 왔기 때문에 본인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귀인을 만나게 되는 날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적절한 힘을 갖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5월 11일 목요일은 기사일이기 때문에 새 명함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이름을 짓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에는 경호일이죠. 이때 이 경호일에는 가족에게 크게 가족을 위해서 내가 크게 돈 쓸 일이 생기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 5월 13일 신미일은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어떤 식품과 관련된 선물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나 대신에 장을 봐주는 사람이 생겨서 굉장히 편해지는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5월 14일 일요일은 임신일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특히 드시는 음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염 같은 거 잘 걸릴 수가 있어요. 임신일 지금 이번 일요일 같은 경우. 자, 행사도 많고 돈 쓸 일도 많은 양력 5월입니다. 한 주 동안의 운세 쭉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좋지 않은 것보다는 좋은 것이 좀 더 많고 늦춰지고 불확실했던 것들이 잘 정리가 되는 기간이다. 그리고 또 이제 사유축의 사유운동으로 금의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음한 기운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건강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바빠지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과 많이 얽혀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한 분들, 음한 분들은 많이 휩쓸릴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도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술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에요. 늦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이시고 양력으로는 10월 초에서 입동이 시작되는 11월 초 전까지가 바로 술월 기간입니다. 인호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화의 열기가 남아있고 가을에 늦가을에 그 기운 때문에 신금도 이 속에 가지고 있죠. 일단 개묘년 23년도에 정사월을 이제 만난 술월 입장에서는 정사월에는 병정화의 병화의 열기를 가지고 있는데 병화의 따뜻한 온난함을 만난 상황이죠. 근데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신금이 이 병화와 만나게 된다면 수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생깁니다. 그러면 큰 변화가 이제 또 일어나는데 정신적인 영역인 직업상의 변화, 직업상 변동이 이 술월생 분들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에 가담을 하시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술월생은 화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화운동 하시는 분들이 사오미 기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역시 개수가 또 지장이 생기죠. 그럼 건강 문제가 또 올라옵니다. 주로 수의 기능을 관장을 하고 있는 콩팥 기능이라든가 또 생식기 쪽. 생식기가 건강하려면 신자진 기운을 열어주는 기간이 됐을 때 건강한 부분이고요. 이 생식기 쪽에 문제가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담석증 수술을 했던 게 양력 7월 달이었어요. 역시 술월생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담석증 같은 그런 내부 장기에 대한 내부 기관에 대한 건강 문제들이 쭉 올라오죠. 정사월 들어서면서 또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양력 5월 달에 어떤 영업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일시적인 매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건강관리를 특히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5월 8일 월요일 병인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실제로 사인하시는 운이 있고요. 계약서에 또 새로운 신장 개업을 하시게 되거나 새로운 사업에 내가 뛰어드는 일이 어떤 개업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5월 9일 화요일은 정묘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난이 무효화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되는 일진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은 무진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지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날이고요. 목요일 5월 11일은 믿을 만한 곳에 내가 피신을 하거나 아니면 숨을 수 있는 날입니다. 어디 도피할 만한 일이 필요하다면 5월 10일 목요일을 도피처로 삼으시면 되고요. 5월 12일 금요일 경호일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을 감사, 검토, 또 재확인을 하시는 일도 생기고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병간호, 즉 간병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검토하거나 간병하는 일이 금요일에 발생할 수 있고요. 주말로 넘어와서 5월 13일 토요일 신미일은 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현금화 시켜야 되는 일이 생겨서 현금화 문제 때문에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팔아서 뭔가를 담보로 내가 빨리 급하게 현금화 시켜서 돈을 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월 14일 임신일 일요일은 다른 사람의 즉 타인의 부탁이나 타인의 요청 때문에 내가 돈을 써가면서 지출을 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게 되는 일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오늘 살펴봤고요. 12가지 월지별로 길고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정 댓글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